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악재성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이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들은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얼버즈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발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 33% 넘게 성장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당 순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당 순 손실 25센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CNBC 측에서는 현재 얼버즈 같은 경우에는 매장 성장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CEO는 직접 나와서 현재 얼버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매장에서 눈에 띄는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만 계속해서 주당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부담이 됐습니다. 주가는 무려 16%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는데요.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치보다 낮췄습니다. 하지만 CEO는 직접 나와서 다른 회사들은 우리 수준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자신만만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세일즈포스가 인수를 했던 슬랙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44%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잡으면서 주가가 11%가 넘게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인데요. 포스코 케미컬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있었습니다. 북미 시장을 위한 투자 계획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2024년까지 포스코 케미컬과 이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에서는 양극재를 원래 미국에서 제조를 아시아에서 제조를 했었는데 미국으로 생산지를 바꾸게 되면은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부사장은 나와서 포스코 케미컬과의 협력이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이 핵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3% 넘게 뛰긴 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1% 아래인 0.7%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입니다. 모더나가 아뷰투스와 이 기술 관련 특허 판결에서 패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뷰투스가 이에 따라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특허 사용에 이제 고소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고 아뷰투스가 로열티 약 5%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아뷰투스 같은 경우 에는 장중의 주가가 80%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면서 4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데시인데요. 최근에 도어데시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지금이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투자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또 목표 주가 217달러짜리 목표 현재 리포트가 나온 상황인데요. 최근 주가의 하락은 매력적이고 재진입의 현재 구간으로 보인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음식 배달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10%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뉴욕 증시 오늘은 일단 역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미크론 쇼크하고 그다음에 현재 메파로 돌변한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면서 계속 3대 지수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우존스는 현재 34,500선이 붕괴가 됐고 지금 강한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스닥과 S&P 지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속도를 좀 조정은 했지만 여전히 가격 조정 추세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은 현재 저점에서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는 중이고 달러 인덱스는 간신히 반등을 했지만 어찌됐든 96달러선을 간신히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현재 이것의 연속성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일단 하락으로 들어가가지고 있고 하락 양상이 계속 보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애널리스트들 간에는 앞으로 전망으로는 배럴 WTI의 경우 배럴당 $1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제조업 쪽에서는 현재 이 저유가 대응에서 잠시 숨통은 트였지만 앞으로 유가 리스크는 당분간 더 커질 것이고 항상 상존하는 그런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큰 미 증시의 문제는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이슈인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가지고서 그 보고서에서는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 보고서에서는 이것들이 앞으로도 약 몇 개월 정도는 좀 더 그 리스크가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금리 증시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은행 증권 보험업 쪽의 상승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파월 의장이 옐런 의장하고 같이 이제 청문회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 그다음에 미 정부가 12월 3일까지 있는 부채 상한 한도일 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새로운 조정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리밸런싱과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가는 이제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실적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